태백 씨가 신청한 폐광 지역 산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추가 사업에 선정됐습니다. 폐광 지역 산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는 국비 290억 원 등 모두 4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, 첨단 임업 기술을 적용한 산림자원 활용 사업이 추진됩니다.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가 사업에는 79개 시군구가 116개 사업을 신청해 최종적으로 40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.